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조익현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 산간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전국이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면서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 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서고 동저연 기압 패턴을 보이면서 기압 경도가 좀이란 동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면 내일은 대륙 고기압이 점차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되면서 내일 아침에 내륙 지방은 고산행각에 의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고 제주도 산간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라남북도 서해안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 지방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번 추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